안녕하세요. 마리예요. 집에서 자연과 가깝게 사는 방법이 있죠. 바로 가정에서 물고기와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물고기와 식물을 키우는 것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취미 생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가정에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느라 너무 돈을 많이 쓰거나 자원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자연을 집안에 꾸미며 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을 오염시키면서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원을 최대한 잘 사용하는 습관은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물을 다 안 마시고 약간 남기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물도 바로 버리지 않고 목마른 식물에게 줍니다. 어항을 청소한 물, 아픈 물고기를 치료하고 남은 물은 그날 대소변을 보고 난 후에 변기에 버리거나 식물에게 줍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어항에 넣을 유목을 삼고 있어요. 이 물도 그냥 버리지 않고 식물에게 주거나 변기물로 사용합니다. 저는 식물에 물을 줄 때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요. 채소를 씻고 남은 물이나 어항에서 나온 물을 식물에게 줍니다. 어항에 쓰다가 필요 없게 된 바닥재가 있나요? 물론 바닥재를 화단에 버릴 수도 있지만요. 이참에 식물을 키워보는 거 어떠세요? 오래 사용한 소일 바닥재는 그냥 버리지 마세요. 식물들이 소일에서 참 잘 자라요. 왜냐면 소일에 물고기 배설물도 섞여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일은 배수가 잘 되는 흙입니다. 소일에 키우는 식물은 흙의 통풍과 과습 문제로 잘 죽지 않아요. 저는 필요 없게 된 소일에 각종 관역식물과 허브를 키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일에 허브씨를 뿌리면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안 쓰는 여과제나 수초를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파워샌드도 버리지 않고 화분 바닥에 깔아주세요. 물빠짐을 좋게 합니다. 어쩌다 섞인 흑사와 금사 바닥재도 화분이 데코레이션으로 이용해요. 어항 청소할 때 매직 스펀지를 많이 쓰는데요. 어항 청소 후에 스펀지를 바로 버리지 않고 집안 청소할 때도 이어서 사용하세요. 어항 조명도 어항만 비추게 하면 아까워요. 어항 옆에는 식물을 두어서 조명에서 새어나온 빛으로 식물을 더 키워보세요. 어항에 사용한 바닥재를 수경 재배하는 식물에 활용하세요. 식물을 수경 재배할 때 꼭 바닥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항에 쓰던 바닥재를 수경 재배하는 병에 넣어 식물을 키우면 물도 아낄 수 있고 보기에도 멋져요.
여러분이 학생이거나 가족 중에 물고기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쓸 수 없을 거예요. 가족 눈치를 봐야 하죠. 평소에 사소하지만 아껴 쓰는 습관을 가족들에게 보여준다면 가족들도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지지해 줄 거예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항상 유익한 영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